안녕하세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은 보드 수리 로고를 해볼 거예요.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한 적은 없다는 점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갑부터 끼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파손 부위에 파손된 조각들을 칼로 제거해 줍니다. 덩어리 애들만 파손된 부위에서 빼낸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사포 중 제일 숫자가 낮은 사포로 면을 정리해 줍니다. 저는 집에 150방 사포가 있어서 150방을 사용했습니다. 거친 면으로 만들어줘야지 에폭시나 폴리에스테르 레진이 잘 묻고 잘 고정이 됩니다. 사포질 할 때는 마스크와 청소기 필수입니다. 분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립니다. 사포질을 다 했다면 청소기로 깔끔하게 분진을 청소해줍니다. 이건 그냥 팁인데, 틈새 팁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구멍을 줄여줘서 하면은 좀더 강력한 흡입력이 됩니다. 마치 틈새 팁처럼요. 퓨 레진을 부어줄 준비를 합니다. 투명 필름으로 작업하면 좋겠지만 집에 투명 필름이 없는 관계로 투명 테이프 뒷면으로 고정을 시켜주려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프 뒷면을 고정시켜 줍니다. 접착되는 부분이 보드 반대편으로 가야지 투명 필름 역할을 해줍니다. PU 레진과 경화지를 희석해 줍니다. 240mm 레진에 경화제 8mm가 들었기 때문에 레진과 경화제의 비율이 30대 1 비율로 나오는데요. 저처럼 찔끔찔끔 수리를 한다면 레진 30mm를 쓸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더 작은 비율로 레진 10mm에 경화제 0.3mm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방울이 1.5mm라고 했을 때 두 방울 정도 하면은 10mm에 두 방울, 이렇게 해서 저는 만들었습니다. 전자저울이 있으면은 비율을 준수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저는 집에 전자저울이 없기 때문에 10mm에 두 방울을 넣고 섞었습니다. 잘 섞이기 위해서 열심히 저어주면 됩니다. 파손 부위에 속까지 채워지게 레진을 넣어줍니다. 레진을 발라준다 보다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파손 부위에 필름을 고정시켰을 때 공기방울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사포로 이제 면을 다시 다 정리하고 앞에서 했던 거를 처음부터 다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필름을 안 하고 레진을 그냥 덕지덕지 발라서 탑을 쌓듯이 해서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포로 다 갈아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적당량만 그 속에 다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빈 공간만 없으면 됩니다. 저는 투명 테이프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투명 테이프를 마스킹 테이프로 잘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굳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봅니다. 이제부터 사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굵은 사포로 모양을 준수하며 갈아줍니다. 150방 사포를 사용하여 많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400방 사포로 갈아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이나 매끈하지 못한 곳들을 한 번 더 정리해줍니다. 그 후 1000방 사포를 사용하여 면을 정리해줍니다. 1000방 사포를 이용하여 한 번 더 갈아주고 이제 1500방 사포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면을 더 정리해줍니다. 이게 사포질의 끝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20초 정도로 줄여놨지만 사포 가는 시간만 30분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레진을 바르거나 하시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구역을 정해놓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멍청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는 걸 까먹고 그냥 바로 작업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 부위를 지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드 수리 로고였습니다. 뿅!